Alpha. (웃음) 안녕하세요. 여행사진 작가 본별입니다. 저 오랜만에 이렇게 소니에서 크리에이티브룩 VV를 활용해서 여행 사진 찍는 콘텐츠를 준비해 보았어요. VV는 색깔도 굉장히 선명하고 쨍하고 채도가 전반적으로 좀 높게 설정되어 있는 느낌? 이런 사진을 좋아하는 사람도 VV를 활용해서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다라는 거를 일단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안녕하세요. 프리랜서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김자영입니다. 워낙 완벽한 바디와 엄청난 VV? 네, 함께 하니까 네,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. 예쁘게 잘 부탁드려요. 네. 지금까지 M 시리즈 나온 바디들이 다 명작인데 그 중에 M4가 정말 저는 제일 추천하는 이유는 크리에이티브 룩이 이번에 들어갔어요. 그리고 이제 2470 GM 렌즈 같은 경우에는 뭐 단점이 없어요. 광각부터 2470 제일 많이 쓰는 화각을 딱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단 하나의 렌즈를 고르라고 할 때 무조건 고르시기 좋은 거는 2470 GM2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아, 네, 저희가 부산에 왔는데 지금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음식이랑 디저트랑 좀 많이 시켰어요. 좀 맛있게 찍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VV가 사진을 조금 더 선명하고 색을 뭐랄까 알록달록한 부분을 좀 더 잘 살려주는 크룩이잖아요. 이제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음식 사진 찍으실 때 조금 더 잘 쓰기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VV라는 크리에이티브 룩을 쓸 때 항상 생각했던 부분이 제가 보통 좋아하는 색보다는 채도가 조금 진하더라고요. 그래서 채도는 살짝 마이너스를 해서 촬영을 하기도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은 특히 그냥 음식 사진이니까 채도를 오히려 조금 더 높여서 촬영을 해봐도 알록달록하니 맛있게 보일 것 같습니다. 그렇게도 한번 찍어볼게요. 손모델님, 손 좀 등장해주세요. 손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뭐랄까 카페에 진짜 놀러온 느낌 같은 게 좀 나는 것 같아요. 저쪽이 조금 배경에 찍혔으면 좋겠거든? 더 좋을 것 같아요. 몸을 조금만 이렇게 좀 틀어볼까? 네. 좋아요. 지금 이 컷 같은 경우는 VV에서도 약간 뒷면에 조명이 닿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더 살아날 수 있게 하이라이트를 마이너스를 좀 많이 해줄 예정입니다. VV로 사진 찍으면 음식 사진 진짜 맛있게 생겼어요. 약간 봤을 때 조금 더 색깔이 아무래도 알록달록한 느낌이 잘 살아난다라고 해야 되나? 그러다 보니까 음식 좀 본연의 색도 잘 살려주고 지금도 이 촬영본을 한번 제가 모델한테 보여줘 볼게요. 음식이 어때요? 음식이 실제보다 좀 더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? 맛있어 보여요. 네, 야외 공간에서 이제 촬영을 해볼 건데요. 여기가 이렇게 테라스도 좀 예쁘게 잘 되어 있어서 테라스 촬영도 한번 보려고 합니다. 이렇게 자연광이 좋을 때는 이제 찍히는 친구들도 되게 기분이 좋아져요. 지금 약간 저기 보면 들뜬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여러 가지 포즈를 조금 해보면서 연사로 좀 촬영을 해보겠습니다. 아유, 좋아요, 좋아요. 나 이렇게 예쁜 나무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 같아. 그쵸? 계속 마음속에 예쁜 생각 하세요. 내 돌 너무 예쁘다. 이 돌 다 어디서 났을지. 요즘 카페 같은 데 오면은 이런 오브제들도 되게 예쁜 게 엄청 많잖아요. 이제 그래서 쉬 넘어가지 않고 한 장씩 사진으로 남겨놓으면 나중에 봤을 때 조금 더 공간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기가 좋겠죠. 세로로 구도를 잡고 찍었어요. 그래서 안쪽에 이제 공간감이 쫙 느껴지면서 이 돌이 중심이 된 피사체가 있으니까 뭔가 이 공간에 대한 느낌을 얘가 중심을 잡아준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촬영을 해보았습니다. 이 친구가 잘은 모르겠지만 2층을 조금 지켜주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?
nothing out there could ever stop.